잘 주무셨습니까? 네. 평안하십니까? 네. 불편하지 않으세요? 네. 불편 없습니까? 네. 우리 장로님이 지난번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경험 이후에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죠? 네. 그럼 불편하지 않습니다. 미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불편해요. 네. 우리 주변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참 불편하지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봉사하라, 너희 관계는 돕는 관계다. 연약한 사람을 볼 때에 도와주는 대상으로, 내가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봐라.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어지죠. 여러분이 오셔서 물 많이 드시고 있죠? 물을 먹는 것은 밥 먹는 것처럼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사람이 먹고 마시고 보고 대화하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창세기 1장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 순서를 보면서 야, 이 세상을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는데 사람부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이고 나 하나님 숨 모시겠어요? 공기 주세요. 그럼 그럼 공기가 필요하구나. 그럼 공기 줄게. 아우 하나님 나 배가 고파요. 뭐 좀 먹게 해주세요. 그럼 아 그래. 땅에는 씨 맺는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무를 내라 해가지고 이거 먹어라 이러고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일까요? 모르시는 분일까요? 나의 필요는 내가 더 잘 알고 있다는 결론이 나겠지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요. 나의 필요는 내가 느끼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신다는 것이고 미리 다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믿게 되죠. 자,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무조건 하나님 믿습니까? 믿으세요? 이런 말은 참 부담스러워요. 어제 제가 그랬죠. 여러분 사랑하세요? 다 비우세요? 나누세요? 버리세요? 포기하세요? 용서하세요? 뭐 이런 거 성경 읽으면 그런 말씀들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걸 하세요? 하세요? 하면 그게 참 부담스럽죠. 사랑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것이며 이심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나눠줄 것이며 한번 상처받으면 원한이 가슴에서 맺혀서 씨를 뿌리고 알을 까고 있는데 어떻게 일흔 번씩 일곱 번을 용서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참 저에게는 심각한 문제였다 그러죠. 제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에 그런 말씀들이 걸려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것이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씨를 나에게 넣어주셨을 때에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열매가 삶 속에 맺혀지는 게 그게 순종이고 삶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데 그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성경은 사실입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면 왜 오늘날 우리하고는 이게 거리가 이렇게 멀어서 도무지 우리는 공감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왜 그렇게 공감이 안 됩니까? 왜 경험이 안 됩니까? 이것이 어떻게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문들이 생겨요. 여러분이 진지하게 신앙을 하려고 생각하면 이런 의문 생기는 게 맞아요. 제가 철없이 친구 따라 남 따라 교회를 다닐 때는 그냥 교회 사람을 보고 프로그램이 좋고 무슨 행사가 있고 열심히 가서 공부하고 배우고 뭐 아는 척하고 하는 척하고 그렇게 그냥 엉벙덤벙 교회를 다니는 신앙을 할 때는 이런 갈등이 없었어요. 아,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고 난 저 사람보다 십일조도 더 잘하고 난 저 사람보다 안식일 날 시장 보러도 안 가고 가게 문도 닫고 나는 저 사람보다 안식일을 더 잘 지키고 이런 어떤 상대방 중심의 신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잘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게 신앙이 아니고 교회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교회를 가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교회만 와 있었지만 예수님을 모르면 그냥 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인이기 이전에 또 교인이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받았냐면요. 그들이 앉으면 예수님 얘기하고 앉으면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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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하고 살아가니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제 경험을 비추어 보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수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수님 얘기도 성경책 읽어갖고 잘 가르치면 설교도 잘하고 강의도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를 했지만 내 마음에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진짜 그분을 믿게 될 때 저는 창세기 1장에서 첫 단계의 빛을 받았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분이 요한복음 1장에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 믿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그죠? 그런데 그 창세기의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 대하여 너무 잘 아신다. 시편에 보면 나의 형질이 하나도 이루어지기 전에 그분은 나를 아셨다 그래요. 그 나를 창조하기 전에 나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질 세포 하나하나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야. 그리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살게 하신 그분은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나에게 나를 살리는 것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아, 그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알고 나서요. 내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걸 멈추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보다 아버지가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전체를 아버지 앞에 맡길 수 있겠죠. 그분에게는 내 전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죠. 왜? 나의 필요에 대해서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기에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됐죠. 저는 그 당시 성경이 너무 어려웠다 그랬죠. 불가능하다 그랬죠. 알고 보니까 진짜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웃 사랑을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그 말씀하신 일을 이루는 능력이 있어서 창조주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바래지면 생각 속에 있는 물질이 만들어져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분 말이에요. 그분, 예수님 하는 그분은 말씀만 하시면 말씀하신 일이 물질로 만들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 세계를, 하늘과 땅을,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는 창조력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차원 아닙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이룰 수 있나요? 인간이 지킬 수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돼서 잘라지면 가지가 아무 일도 못하고 말라 죽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가 되면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없고 봉사할 수 없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목숨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너에게 사랑을 주겠다 하는 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적 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가진 것을 나눠주라. 네 자신을 포기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나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게 바로 네가 살 수 있는 사는 길이다. 성경에는 그런 걸 가르쳐주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그게 네가 사는 길이고 그리고 그게 바로 나를 믿는 내 말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이다 말이에요. 왜? 중풍 환자가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 있는 기능이 다 마비돼서 안 일어나지는 것하고 똑같이 선을 행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마음은 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죄가 우리 마음을 딱 지배하고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가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 그러죠.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 딱 저는 죄의 법이 저를 장악하고 있는 존재라는 게 제 자신을 통해 저는 성경에 일치하는 나를 보는 거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하고 내하고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이 마귀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 할 때에 그들이 좀 화가 났겠지만 실제로 뱀의 독이 내 안에 퍼져 있더라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거절함으로 너는 뱀의 자식이다. 나를 믿어야 네가 하나님 자식이 되는데 너희들은 나를 거절하고 거절함으로 너희들은 본성적인 육으로 난 바로 사탄 뱀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뱀의 자식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 내 안에 그런 속성이 다 죄의 속성이 다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 사랑을 모르면 결국에 가서는 진리도 하나님도 거절하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자, 성경에 죄인들이 하는 거짓이 전부 다 내 안에 다 있다는 것. 그래서 나도 틀림없이 죄인이구나. 그래서 성경이 죄인인 나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하고 이게 공감이 되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하고 나하고는 절대로 내 마음에서부터 공감이 안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죽어야 되는 걸. 그래서 제가 절망했겠죠. 참 저는 이 진리를 바로 찾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울고 정말 그야말로 발악을 했어요. 발악을.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진짜 겪어야 할 과정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왜? 신앙만큼은 바르게 해야 되거든. 제가 그랬죠. 다른 거는 잘못해서 실수해도 다시 뭐 바로잡든지 이래도 괜찮은데 신앙을 바로 하지 않아서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 부활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바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믿고 가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헤매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좀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런 갈등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그 하나님 계신 게 틀림없이 보여졌죠. 보세요. 만드신 분이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이 존재하겠습니까? 그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게 저에게 놀라운 빛이 온 것이죠. 여러분 이론적으로 들어서 이해하고 안다는 것하고 내가 깨달아서 내 안에서부터 성령이 가르쳐서 경험으로 맛보아 아는 것하고는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수박 다리로 읽고 이해하는 것하고 수박을 잘라서 먹어보고 그 맛과 그 에너지를 가지고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수박을 잘라 먹듯이 말씀을 먹어야 그 생명 에너지를 받고 변화된 생각과 변화된 말과 변화된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사람은 말하면 말대로 이루어집니까? 예? 사람 말하면 말한 대로 뭐가 이루어지고 물질이 나오나요? 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제가 이 창세기 1장에서 이 빛이 가슴 속에 딱 왔을 때 아, 그러면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 아닌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도 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읽지 아니하고 인간이 쓴 책을 읽는 것처럼 공부를 하고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책이 중요할까요? 아니 중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요즘은 뭐 책의 홍수처럼 이제는 뭐 이제 정말 그의 말 책을 찍어 나오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이제 기계적으로 다 보고 읽고 하는데요. 수많은 학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게 다 사람의 지식이고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한계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고 어떤 과학자들이 그 어떤 인간이 연구한 그 분야를 또 얘기해 주는 거에 불과하지요. 인간이 쓴 책도 좋은 책들이 많고 배울 것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거 다 좋아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서 기록한 책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책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책이 있다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실감이 안 나요? 저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하는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우리가 보는 성경이라. 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뭐든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나님만 가지고 혼자서만 일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답이 성경에 있다 그랬지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지금 조는 사람 하나도 없죠? 제 얘기 잘 듣고 있죠?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꼭 알아야 돼요. 저는 이거 30년 이상 신앙을 하고 터득하고 깨달은 진리단 말이에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온 세상으로 날개를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 세천사가 증거하는 이 기별은 바로 이 창조주를 경배하고 그분에 대한 신앙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마지막 우리의 심판은 내가 누구를 믿고 따랐느냐에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결론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가 누구를 믿고 따라갔느냐에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누구를 믿으라고 할까요? 창조주를 믿어야 된다는, 그분을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창조주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 그 끝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그 천국 복음이 바로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세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다 계시록 14장으로 복음을 만나게 해서 거기서 마지막 복음 사업이 종결되는 전체적인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같은 얘기를 매 시간 반복하는 것은 여러모로 저러모로 또 만나게 해주고 또 만나게 해주고 반복을 시켜드리는데 지금 제가 이 세천사 기별이 뭔지를 여러분에게 계속 지금 주입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지금 의료선교사, 저는 지금 의료선교사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람이고 이걸 다른 나라에 가서도 하고 있는데 의료 선교는 세천사 기별을 가지고 나가는 선교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병 고치는 기별이 아니고 창조주를 가르쳐서 그들에게 창조주를 믿고 돌아오도록 바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건강 기별을 주는데 이 건강 기별이 또 창조주로부터 온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생활개혁이 일어날 때 건강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일을 이루는 창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사람의 말처럼 읽고 배우지 말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이렇게 해준다고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미 약속이고 절대로 변개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허락이고 성취고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하나님, 창조력을 가진 하나님 말씀, 거기에 대한 믿음이 딱 가면요,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을 때에 아, 네가 가진 것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전토나 생명까지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라 할 때 절대로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분을 알면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건 내가 아니고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면 누가 이 말씀 하셨죠? 말씀만 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창조주가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인용했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복음 전도자들을 부르실 때, 특별히 네가 나를 따르고 내 제자가 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네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전토나 네 생명까지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 버린다는 의미는요, 다 팽개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이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가족이나 전토나 네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나 네 생명까지도 누구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버리라는 거죠. 그냥 버리라는 게 아니고요. 다 포기하고 자식도 모른 척하고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모든 걸 나에게 다 맡기고 너는 내 말에 순종해라. 그 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받고 왔습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서 정말 그들이 죽기 전에 이 복음을 알고 죽어야 된다는 그런 애타는 마음 때문에 어떤 데는 환자를 붙들고 막 기도하고 밤을 새고 제가 옛날에 그렇게 했고 지금도 제가 집회를 나가면 그런 때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막 눈이 이래 어둡고 나서는 잘 안 찾아가지만 그 이전까지는 제가 환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있는 환자들에게는 가서 계속 죽음 준비를 시켜줘야지요. 복음을 전해줘야 되니까. 제가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면서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이렇게 하고 다닐 때 제가 늘 그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지금 내 자식은 어찌 돼 있는지 모르는데 남의 자식 구하려고 제가 이렇게 다니는데 예수님은 내 자식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제가 그러고 다녔다니까요. 지금도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자식도 내 자식이고 네 자식도 내 자식이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예수님 그러시겠지요? 네. 그렇게 저는 다 내 가정생활과 내 가족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부름에 따라 가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그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그분을 알면 그분을 믿을 것이고 그분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진짜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분의 사랑을 알면 믿고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길을 지금까지 헤쳐서 헤쳐서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제가 어디에서 이 하나님을 봤냐 하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이 우주세계와 하늘과 땅과 우리가 보는 모든 물질세계가 만들어져 나왔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성경하고 지금 보이는 것하고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현실이죠? 사실이죠? 에이, 모르겠나요? 성경이 사실로 믿어집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지금 그 물질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세계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 맞나요? 맞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도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로니아 시대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그 대쟁투적인 역사를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간단간단하게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 예언이 있죠. 하나님이 미리 예언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미 역사 속에는 이루어져 나왔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게 틀림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구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왔구나 하는 게 또 믿어지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보는 앞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그럼 이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도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예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언 공부를 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나왔더라 하는 것이 확실히 딱 믿어지면 성경은 더 확실해지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었더라. 이게 이제 성경과 우리가 사는 세상과 역사를 통해서 입증이 되고 확인이 되고 거기에서 믿음이 생긴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아 이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내 마음을 이렇게 재창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복을 빌어라. 자, 그거 참 우리가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원수는 무슨 복을 빌어 저주가 내리기를 원하는데 무슨 복을 빌어 줄 것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원수를 저주하고 있으면 내가 괴롭습니까? 행복합니까? 여러분 다 해봤지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고 여기서 막 화가 펑펑 올라와서 죽겠다고 아랫게 누가 와서 저한테 아픔을 호소하는데 그거 다 자기 문제다 그랬어요 제가. 남편 문제가 아니고 당신 문제다. 그 남편을 당신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으니까 당신 생각 바꿔라. 그런 얘기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냉정한 얘기 같지만 그게 사실인데 어쩝니까? 우리는 지금 남편 바꾸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내 바꾸는 법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상대방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은 100% 불가능해요. 나는 내 자신도 못 바꾸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남편을 바꾸고 아내를 바꾸고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바꿀 것입니까? 안 돼요. 그런데 이 회복하는 재창조 새로운 창조를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나중에 죄 없는 세상으로 회복시켜 주겠지요. 우리 이제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은 모든 성경이 요한 계시록에서 만나지고 종결된다 그랬죠. 마지막 죄의 세상이 끝날 때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가. 마지막 지구 역사 마지막에 이제 새롭게 회복되는 얘기가 지구 회복이 나오지만요. 그 지구 회복되는 그 세상에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된 사람이 회복된 땅에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마음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수를 사랑해라 복을 빌어라.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건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합니까? 어느 장로님이 하나요? 못해요. 예, 못해요. 목사님도 못해요. 장로님도 못해요. 예. 예. 베델 수양원에
원장도 못해요. 누구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거 해봐서 이제 다 알아요. 제가 증거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이 증인이 되고 싶어서 저도 발악을 많이 하고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수없이 실패하면서 실패 속에 뭐가 나를 실패하게 했는가를 찾으면서 아, 이 부분이 실패였구나. 걔가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나면서 아, 배웠어요. 빛이 제게 좀 왔어요. 가르쳐드릴까요? 말까요? 가르쳐드릴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실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허락이다. 창조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이웃사랑 있어요? 없어요? 원수사랑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뭐가 와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만들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이 복음이지요? 복음입니까? 안 되는 걸 이제 만들어줄 거니까요. 우리가 재창조 받아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재창조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으면 그 믿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자,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내 것이 포기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상대방이 나에게 휴지가 하나 있네. 자, 상대방이 나에게 꼭 필요한 소리 나는 시계를 하나 주려고 해요. 그런데 내 손에는 이게 하나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잡고 이걸 받을 수는 없어요. 이걸 놓고 받아야 되잖아, 그죠?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내 생각을 놔야 됩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이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얘기거든요. 바울이 이 믿음의 의의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면 그분이 창조주이면서 죄 지은 우리 인간을 그분을 거역하고 죄로 죽게 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내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안다는 것이 그 사랑을 안다는 얘기거든. 그 사랑을 이미 알았다 이 말이 경험된다 이 말. 그러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일을 믿게 되고 맡기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포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포기하라 포기하라 말하지요. 포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라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되는 길이 있다니까요. 길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 예수님 창조주이면서 구속주이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그 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고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게 바로 이제 영생줄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있는 내 생각, 내 감정, 나를 포기하는 거라. 자, 그럼 나를 포기한다고 할 때 뭘 포기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포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까요? 원수를 미워하고 괘씸하게 여기고 저주하고 싶은 그 내 자아, 내 죄된 내 마음을 그걸 포기해야 원수를 사랑하라는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읽고 있지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줄도 다 알지만 자기 생각, 자기 이기심, 자기 감정을 포기 안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받을 그릇이 없습니다. 받을 손이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밀고 계시는데 내 손에 내 것이 잡혀 있으니까 받아 올 수가 없어서 내 것이 안 되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알아들으셨나요?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이 잘 짚어가야 돼요.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병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고 불면증이 걸리고 밥도 못 먹고 나중엔 정신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암이 생기고 당뇨병이 생기고 고혈압이 오르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병의 원인이 뭐냐? 죄란 말이에요. 죄의 질병의 본질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를 내가 포기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의의를 받지 못합니다. 지금 다 아멘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워. 이 얘기 너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지요? 그런데 왜 어렵습니까? 왜요? 자기 포기 안 하고 싶어. 포기하려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래도 네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너를 포기? 원수 포기? 그럼 내가 억울해서 안 되지. 내가 억울해서 안 돼. 갚아야 돼. 계산해보면 내가 너무 억울해. 그러니까 꽉 쥐고 있어야 돼. 미운 생각, 원수 갚을 생각을 꽉 쥐고 있는 것이 그래도 본전이라도 챙긴다고 생각하니까 포기를 안 하고 싶지요. 이것까지 포기하면 내가 너무 억울하지요. 손해보지요. 어? 당신이 나한테 어쨌는데 내가 당신에 대한 미움을 포기해 용서를 어떻게 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 못해. 이렇게 되는 거야 인간은. 그게 유교로 태어난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다 이거 있지요. 있으니까 버리라 하는 거 아닙니까? 없으면 왜 그걸 버리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은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다 맡기라. 그 죄는 내가 받아가지고 사탄에게 넘겨서 사탄이 처벌받고 영원히 멸망받게 되니까 그 죄를 나에게 갖다 버리라. 예수님께 갖다 버리면 그 죄를 사단이 죄를 갖다 준 장본인에게 이 죄를 갖다가 책임지게 할 것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 이 죄를 어떻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받아서 사탄에게 넘겨주는지 그 얘기를 제가 다음 시간에 좀 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 그런데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죄, 내 생각 전체가 죄니까요. 나를 그냥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예, 한 가지만 들여놓고 나면 다른 게 또 비집고 나와요. 그러니까 나를 통째로 들이는 게 내가 완전히 가루가 되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포기되는 것. 죽어버리는 내가 십자가 앞에 죽어지는 경험 없이는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올 때마다 또 죽어서 해결했는데 또 오고 또 오고 올 때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옛날에 못 박혔나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현재 못 박혀 있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죽을 때, 나를 온전히 포기할 때만 이 아름다운 선물을 받는 것이구나. 제가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게 됐고요.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진리를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시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지에까지 딱 포기하는 경지로 다 들어가 버리고 나니까요. 그 원수가 아니야. 구원받아야 할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산 소중한 영혼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고
오히려 미안하고 오히려 그를 건져서 구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를 구원해 주려니까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이웃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야. 거기서부터 제가 하나하나 죽어가기 시작하는 신앙 경험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식을 구원하려면 내가 자식 앞에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죽는 길밖에 없어요. 남편에게, 자식에게, 친구나 이웃에게, 누구에게든지 너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싸워가지고 이겨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게 둘 다 죽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 앞에서 내가 죽음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나한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면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늘의 사랑과 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지 내 안에 이 사랑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해가지고는 평생에도 불가능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지 아시겠어요? 마지막 셋째 천사의 개별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개별이 포함돼서 마지막 최후의 종결되는 복음이 셋째 천사의 개별인데 이 셋째 천사의 개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좀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되는 복음이라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 우리의 믿음을 가르칠 때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창세기 1장 19절 아니 로마서 1장 19절로 보면 창조주를 소개합니다. 창조주.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 이후로 보면 성경 전체의 복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계시가 나타난 바 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속에 거하셨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서 하늘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새로운 땅에서 살 수 있는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품성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데 그게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됨으로 만들어진 품성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이 뭔지.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고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나를 온전히 포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그분의 목숨까지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품성을 회복받는 것입니다. 자, 전 지금 이런 진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는가를 저는 내 자신과 말씀과 일치되는가 안 되는가를 계속 제가 지금 맞추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내 경험하고 이것이 만나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걸 가지고 가서 이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주신 이 품성이 우리 안에서 재현되도록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기를 꿈꾸고 계십니까? 이제 하늘 집에 가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가져가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길을 다 알려주는 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영원한 복음이 자꾸 또 맞이고 또 이렇게 축소되면서 하나의 복음이 딱 서는데 이게 영원한 복음이라.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발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복음이 이제는 다 성취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지금 하늘지성소에서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속사업을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완전히 다 완벽하게 완성시키고 하늘로 가셨고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하늘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그분에게로 지금 가야 된다는 걸 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